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선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모금 업무를 담당한 지는 4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슬기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재단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금과 후원자 소통, 뭐 기타 등등의 모금 관련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혜정입니다. 저는 기부자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야기 모금 원리의 저자 이원규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저 책이 출간되면서 여러 가지 모금 이야기가 저 책에 담겨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고민,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해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책을 좀 소개하죠. 이 책은 이야기 모금 원리인데요. 아름다운 재단의 나눔 북스 16권으로 발행이 된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모금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모금 원리와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금 컨설팅을 한 20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하면서 성공한 이야기, 아쉬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엮어봤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실무자들한테는 실제로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핵심 메시지가 기부자 중심으로 모금을 좀 하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모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 경험, 또 긍정 이런 것들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험하신, 기억나는 뭐 이런 기부자분 있으면 누가 한번 그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네. 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기부자님들께 기부를 요청드리는 전화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 전화를 받으신 분은 기부를 한 지 15년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오래하셨네요. 네. 이미 우리한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러이러한데 더 기부자님의 응원이 필요하니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 혹은 싫다 로 그냥 대답이 그 둘뿐일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전화를 했었는데 막상 받으신 분은 제가 말한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기부는 하겠다. 의외의 대답을 해주셔서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사업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기부는 네. 하겠다? 네. 특이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러면 뭐 마음을 알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네,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왜 기부를 하셨을까? 네. 기부자들이 기부를 하실 때는 동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분이나 사업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혜자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건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업은 마음에 안 들고 명분은 좀 그래도 단체가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모금하시는 분이 마음에 들었거나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분이 모금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기관을 생각해서 기부할 동기를 스스로 찾아내는 아주 멋진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마 기부하신 거는 단체가 오랫동안 기부하시다 보니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이 마음에 들어서 기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이제 기부자의 동기를 파악하는 분도 좀 아시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체들도 기부자의 동기를 잘 파악해서 대응하고 기부자님들도 단체의 뭐 명분이나 사업들을 좀 더 이해해가면서 서로가 좋은 일에 파트너가 돼가는 그런 일이 앞으로도 쭉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서울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모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서울에 100개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조금 잠재기부자님들한테 저희 기관을 어떻게 좀 특화해서 아니면 차별성 있게 소개를 할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이에요. 특화된 아이템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스토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잠재기부자님들에게 그런 스토리들을 좀 힘있게, 중심있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사회복지관이 너무나 이렇게 비슷한 프로그램, 또 비슷한 대상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복지관하고 차별화해가지고 어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 모금을 하는 거에 있어 차별화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차별화 포인트가 궁금하죠?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복지관이 지역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를 특화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할머니가 어렵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 누가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게 우리 지역이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다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자체가 그냥 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아 이게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우리만의 차별화된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할 수 있어야 첫 번째 차별화가 되는 거죠. 저희 지역의 특성을 이제 차별성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네. 두 번째는 혹시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요. 복지관에는 현재 기부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우리 복지관이나 우리 복지관 사업에 특별히 더 관심이 있거나 특별한 기부자 자체를 차별 요소로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부하신 분, 어떤 사연이 있어서 기부하신 분들, 또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동네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해야지 이러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발굴을 해가지고 그거 자체를 홍보를 하면 그게 우리 지역에 특화된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역사회 영향력이 크다든지 유명하다든지 그런 분들을 또 찾아낼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우리 복지관에 기부하시는 분들을 잘 살펴봐서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차별화하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에 이제 차별화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서 꼭 실천해보고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한 이야기를 꼭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세요. 네. 저희가 내년 초에 이제 개관을 네. 목표로 하고 그 서울 종로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2019년부터 그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2만 명 정도의 후원자분 2만 명 정도의 와 엄청난 숫자네. 네, 후원자분들께서 후원을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개관을 하기 전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요즘에 좀 크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후원을 하시고 나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되겠어요. 2만 명이니까 기대하는 바도 좀 다를 것 맞아요. 같고 그런데 번뜩 생각나는 게 정말 이렇게 실무자의 고민이 많으면 잘못하면은 기부자 행사인데 기부자들이 수동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원자는 그냥 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앞에 주최자만 바쁜 이런 이제 후원자 행사가 있는데 2만 명이라면 그 안에 아주 역동적인 회원도 후원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계세요. 있으니까 네. 제가 좀 과감한 공고를 하나 하고 싶은데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2만 명이 계시다면 그 중에 역동적인 분을 몇 분을 모셔서 후원자 행사 자체를 그분이 좀 기획을 하고 그분들이 또 모으기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단체에서는 큰 틀만 이게 네. 감사 행사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만 드리고 그분들끼리 모여서 야, 이번에 우리의 후원 행사는 후원자 행사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기획도 하고 집행을 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하는
네. 아니, 이게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모금이 발달된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는 후원자 행사를 후원자가 자원봉사에서 해요. 그래서 꼭 그분들한테 가서 먼저 할 의향이 있는지 상의해서 꼭 한번 해보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해봅니다. 네. 강력한 권고라고 하셔서 받아야 할 것 같고요. 바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딱 자신 있게 들지는 않는데 떠오르는 그 회원님들이 생긴 거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랑 제가 돌아가서 상의를 잘 들어보고 이 책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아요.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부자들이 내신 돈으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기부자들은 내 집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집 집들이를 내가 또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부자들 자체도 좋아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즐거워할 겁니다. 그래서 꼭 아주 화기애애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부자 중심의 후원 행사가 되기를 바라볼게요. 초대해 주세요. 네. 세 분 꼭 행사할 때 초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려한 집들이, 멋진 집들이를 저희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같이 해본 소감을 또 간단하게 한마디씩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책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읽어봤는데 되게 읽으면서도 되게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되게 공감이 가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좀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렇게 오늘 와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도 듣고 아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아까 팀장님 사례 실으신다고 했던 이야기 무궁무리 두 번째 책도 언젠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짧은 소감을 들었고요. 저도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좀 약간 답답한 지점도 있고 이전에 충분히 모금 원리나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좀 실무에 집중을 하다가 잊혀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아 맞다 이런 내용이 있었지라는 거를 좀 상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제 업무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 시간이 조금 더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돼서 돌아가서 다시 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부자랑 늘 통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 중심이라는 말을 많이 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전달드려야 하는 말을 빨리 하는 것만 늘 네, 생각하고 하루에 몇 분과 통화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기부자 중심이라는 이 말 이것이 모금의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돌아가서 저희 재단 식구들과 또 같이 읽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원리고 핵심이고 이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책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 좀 힘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고민과 경험,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함께한 분들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나눔 북스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장 모금가를 위한 천일야화 이야기 모금원리 첫째, 이 책이 필요한 주변 분들께 이야기 모금원리를 권해주세요. 둘째, 주요 온라인 서점에 이야기 모금 원리에 관한 짤막한 서평을 남겨주세요. 셋째,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부탁드려요. 제발! 제발!